중앙교육협회의 백색은강 지킴이 김옥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깨 통증 완화를 위한 스트레칭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늘 어깨를 많이 쓰다 보니까 어깨 통증이 심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칭을 하면 아프신 분은 통증 완화에도 되지만 안 아프신 분들은 어깨 통증을 미리 예방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잘 배워두셨다가 꼭 실천에 옮기셔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명 첫 번째로 돈 없어 운동입니다. 제가 돈 없어 운동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우리가 돈으로 표시할 때는 보통 이렇게 한다, 그죠? 이게 돈 없어 운동입니다. 자, 돈 없어의 표시를 자, 손가락을 이렇게 둥글게 말고 나머지 손가락은 이렇게 펴서 자, 돈 표시를 하면서 자, 이렇게 어깨 운동하고 돈 표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냥 하면 심심하니까 자, 이런 표시를 해서 자, 앞으로 손을 나란히 모읍니다. 모아서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깨도 늘 앞으로 쏠려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펴주는 운동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돈 없어, 돈 없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손을 둥글게 말아주시고, 자, 팔이 쭉 옆으로 뻗어서 몸과 팔이 일직선이 될수 있도록 거기까지 한번 하시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힘드시다 싶으시면 횟수를 항상 줄여서 처음에는 작게 두번 하고 세번 하고 네번 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횟수를 늘려서 가시길 바랍니다. 공간이 넓으실 때는 행동을 좀더 모션을 크게 하셔서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으시니까 그렇게 쭉쭉 펼친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운동으로는 문 밀기입니다. 문 열기, 문 밀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문을 열면 옆으로 연다 그죠? 자, 옆으로 이렇게 문을 연다 그죠? 창문을 열 때도 그렇고 앞에 방문을 열 때도 그렇고 앞으로도 열지만 옆으로도 연다 그죠? 이름을 문 열기 운동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팔을 손을 앞으로 갖다가 문을 앞으로 민다 그죠? 앞으로 밀어서 한쪽 손 먼저 갑니다. 또 오면 반대 손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 준비 한번 해볼게요. 같이. 자, 팔을 앞으로 팔이 가져 있다가 앞으로 쭉 밀어서 옆으로 한팔 먼저 가고 또한팔 먼저 가고. 이런 식으로 자 준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팔을 손을 반드시 손바닥을 펴서 앞으로 쭉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돌아옵니다. 반대손 갑니다. 옆으로 갔다가 돌아옵니다. 요게 한 번이에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돌아옵니다. 옆으로 갔다가 돌아옵니다. 옵니다. 두 번. 앞으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반대편 갔다가 돌아옵니다. 세 번. 옆으로 갑니다. 돌아옵니다. 옆으로 갑니다. 돌아옵니다. 왔습니다. 자, 네번 가겠습니다. 옆으로 갑니다. 돌아옵니다. 옆으로 갑니다. 돌아옵니다. 원위치. 다섯 번 갑니다. 옆으로 갑니다. 돌아옵니다. 옆으로 갑니다. 돌아옵니다. 원위치. 여섯 번 가겠습니다. 또 옆으로 갑니다. 돌아옵니다. 반대편 갑니다. 돌아옵니다. 원위치. 자, 일곱 번 갑니다. 옆으로 갑니다. 돌아옵니다. 반대손 갑니다. 돌아옵니다. 원위치. 이제 여덟 번. 옆으로 갑니다. 돌아옵니다. 반대편 갑니다. 돌아옵니다. 원위치. 자, 아홉 번 가겠습니다. 옆으로 갑니다. 돌아옵니다.
반대편 갑니다. 돌아옵니다. 원위치. 자, 10번 가겠습니다. 옆으로 갑니다. 돌아옵니다. 반대편 갑니다. 돌아옵니다. 원위치. 아이고, 힘드시죠? 자, 횟수는 늘 내가 두 번 할 수도 있고 세 번 할 수도 있고 조정하셔서 내가 하실 수 있을 만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팔꿈치 들어 올리기 운동입니다. 팔꿈치 들어 올리기. 우리가 팔꿈치가 여기가 팔꿈치다, 그죠? 팔꿈치가 팔이 늘 어깨가 이렇게 축 처져 있어요. 우리는 처져 있는 어깨를 위로 이렇게 좀 올려줄 수 있는 느낌이 된다 생각하시고 팔꿈치 들어 올리기 하는 방법은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팔을 옆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팔이 위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깨가 아파서 잘 안 올라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분들도 역시 내가 올릴 수 있을 만큼만 올라가면 됩니다. 너무 통증이 있어서 아프기가 힘드신 분들은 아프다고 안 하시면 더 점점 아파져요. 조금 참으실 수 있을 만큼의 통증은 꾸준히 하시면 그 통증도 사라집니다. 자, 준비되셨죠? 저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 팔부터 내가 편한 팔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는 오른팔이 편하다 하면 오른팔 먼저 하시면 되고 왼팔이 편하다 하면 왼팔이 먼저 하시면 됩니다. 저랑 같이 오늘 오른팔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거 하실 때 몸이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딸려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다. 어깨는 최대한으로 내린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반대팔 가겠습니다. 반대팔. 자, 몸은 가만히 있고 어깨도 가만히 있고 팔만 올린다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마무리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어깨를 팔은 양 허리 옆에 놓으시고 어깨를 자 편안하게 회전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발부터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 하셨으면 이번에는 반대로 하겠습니다. 자, 밖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반대팔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로 가겠습니다.